6조단경 30번째 시간입니다. 무상송 6번째 시간입니다. 타인은 잘못하고 나는 잘못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나의 잘못이니 스스로에게 허물이 있는 것이다. 타인은 잘못하고 나는 잘못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잘못을 따지기 전에 나와 남하고 분별한 행위 벌써 허물입니다. 그건 우리 법에서는 여기서는 그런 분별 개념이 있을 수가 없는데 내가 어떻고 남이 어떻고 했다면은 이건 법이 아니라 세간의 모습을 분별한 것이기 때문에 벌써 허물이죠. 타인은 잘못하고 나는 잘못하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내 잘못이다. 이거는 뭐 우리가 세속적으로도 이해가 될 수 있는 말이죠. 뭐 우리가 속담이 있잖아요. 남의 눈에 티끌은 잘 찾아내는데 자기 눈에 대들보는 보지 못한다. 뭐 그런 뜻으로 이제 이해할 수 있는 세속적인 말이고. 근데 이거는 이제 세속이 아니고 우리 지금 이게 법을 얘기하기 때문에 남이다 나다 하고 분별한 순간에 벌써 이거는 났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하여튼 여기에는 그런 게 없어요. 이거는 그런 여기 뭐 내가 있고 남이 있고 이런 게 아니고 뭐 분별할 게 없죠. 모든 일이 다 똑같은 일입니다. 이 한계일이죠. 모든 일이 똑같이 이 한계일일 뿐이고, 여기 뭐 내가 있고 남이 있고 뭐 그렇게 그거는 이제 분별한 뒤의 일이고, 이거는 분별하기 이전의 일이기 때문에 여기는 뭐 내가 있고 남이 있고 뭐 잘함이 있고 잘못함이 있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이건 분별하기 이전의 일이란 말이야. 이거는 그렇게 잘했다 잘못했다 뭐 옳다 그러다 뭐 맞다 틀렸다 이런 걸 없습니다. 여기는 나다 남이다 뭐 아니다 바깥이다 그런 것도 없고 어떤 그런 분별할 게 없죠. 그냥 이거지. 그냥 이거 어떤 분별도 없이 이렇게 분명하고 명백하고 온 천지가 똑같습니다. 우주가고 막 다 똑같아. 이 한계일이죠. 이게. 하여튼 이것이 이제 한번 이게 한번 이렇게 확실하게 돼야 되고 뭐 타인은 잘못이고 나는 잘못하지 않았다. 굳이 뭐 이렇게까지 얘기할 거 없습니다. 나다 남이다 하는 게 벌써 이게 망상이니까. 하여튼 이일 하나지. 이거 하나가 있을 뿐입니다. 이거만 요거만 하여튼 하면 제대로만 여기 하면 딱 통해버리면은 저절로 이런저런 헤아릴 게 없고 늘 있는 일이 항상 있어가지고 할 일이 없어요. 뭐 깨달음이 있고 미혹함이 있지 않습니다. 어둠이 있고 밝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것만 한번 이렇게 확실해지면은 그냥 온 세상은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가 다 늘 그대로 있습니다. 늘 그대로 있어서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사람이 스스로가 생각을 내고 분별을 해서 밝으냐 어두우냐 뭐 옳으냐 그러냐 이런 망상에 떨어지는 거죠. 법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법은 그냥 언제든지 있는 그러니까 이제 이겁니다 이러지만은 이거는 이제 본인이 한번 이게 한번 이렇게 분별이나 생각이 아니고 한번 여기에 개합이 돼봐 딱 들어맞아야 된다. 분별하거나 생각하면은 이 맞질 않습니다. 딱 들어맞아야 된다. 우리가 땅을 보면은 산이 있고 언덕이 있고 골짜기가 있고 이렇게 높고 낮고 울퉁불퉁하죠.
근데 그건 우리가 땅 밖에서 땅을 봐서 그런 겁니다. 땅 위에서 땅을 봐서 그런 거예요. 땅 자체에 울퉁불퉁함이 있습니까? 땅 스스로는 높아도 그 땅이고 산도 땅이고 골짜기도 땅이고 언덕도 땅이고 평지도 땅이잖아. 땅 자체는 아무 울퉁불퉁한 게 없어요. 근데 이제 땅 밖에서 보니까 산이고 골짜기고 뭐 언덕이고 들판이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 이제 비유를 하자면 이런 비유도 가능합니다. 이 말을 듣고 깨친 사람이 있어요. 옛날에 중국에 이참정이라는 사람인데 예? 예, 그런 말을 이참정을 깨닫게 만든 사람이 이제 대종고인데 그 어떤 한마디를 듣고 깨쳤느냐. 풀밭이 그 풀밭이 풀밭이 있는데 풀이 이제 뭐 이렇게 높은 데가 있고 낮은 데가 있고 막 이래. 예. 그래서 풀이 높고 낮은 줄 알았는데 이 풀이라는 것은 우리 망상을 가리킵니다. 망상. 풀이 높고 낮은 줄 알았는데 풀을 베고 나서 보니까 땅이 원래 그렇게 생겼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풀은 그냥 한결같이 똑같은 크기 이 키가 똑같은데 땅이 원래 그렇게 울퉁불퉁하더라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런 말을 듣고 이제 거기서 어쨌든 그게 힌트가 됐든지 그 말을 듣고 이삼정이라는 사람이 거기서 깨쳤거든. 이제 뭐 저는 그런 예 대신에 그 비슷하지만 조금 더 우리가 땅 위에서 보면은 산이 있고 골짜기가 있고 땅이 울퉁불퉁한데 땅 그 자체는 울퉁불퉁할 수가 없다. 저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뭐 방편인데 어쨌든 간에 어쨌든 여기 한 번만 통해야 돼. 한 번 통해.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우리가 생각을 하고 분별하고 뭘 알고 하면은 그건 반드시 밝음이 있고 어둠이 있고 오름이 있고 그름이 있고 가깝고 먼 게 있어요. 분별을 했기 때문에. 그러나 본래 이 마음이라는 거 원래 변함없는 이 진실은 그런 게 없어. 옳다 그럴 때도 그냥 이거고 여기서 옳다 그러거든. 옳다라는 그런 망상을 하죠. 좋을 때도 이거고 싫을 때도 이겁니다. 나쁠 때도 이거 좋을 때도 이거고 뭐 옳다 그래도 이거 그러다 그래도 이겁니다. 다른 일이 있질 않아요. 우리가 자꾸 그걸 따라다니고 뭐 좋고 나쁘면 좋은 걸 추구를 하죠. 옳고 그러면 옳은 걸 추구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긋나는 거예요. 땅 위에서 땅을 쳐다보는 것과 같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통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통해버려야 이제 그런 일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 타인은 잘못하고 뭐 이거는 하여튼 남이다 나다 하고 나는 순간에 허물이 다 생겼어요 이미. 다만 돌이켜 스스로를 비난하는 마음이 되면은 번뇌를 제거하여 없앨 수 있다. 스스로를 비난하는 마음이 된다 이 말은 뭐냐? 모든 문제는 자기가 일으킨다 하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면은 이제 번뇌를 제거할 가능성이 있다 이제 이런 말이죠. 모든 문제는 자기 스스로 일으킵니다. 다른 데 문제 있는 게 아닙니다. 번뇌라고 하는 문제는 말이에요. 번뇌라고 하는 문제는 전부 자기가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분별을 했기 때문에 본래 높고 낮음이 없는 땅을 높고 낮다고 분별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좋고 나쁨이 있고 자기가 이제 좋아하고 싫어함이 있는 게 번뇌가 생기는 거예요. 원래 이 일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원래가 하여튼 이거는 알려고 하면 안 됩니다. 알려고 하는 그놈이 모든 문제의 근원입니다. 아 그렇구나. 그놈이 없어져야 돼. 모든 문제의 그 근원이라 그게. 알려지는 게 아닙니다. 그 계합이라고 하는 게 계합이라는 말이 이제 그 참 계합이라는 말 하잖아요. 계합이라는.
묘한 말인데 계합이라는 건 딴 거 아니에요. 하나가 된단 말이에요. 하나가. 하나가 된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땅 위에 있던 사람이 땅과 하나가 돼버려. 그러면 땅밖에 있질 않죠. 계합이라는 것은 하나가 된, 나라고 하는 게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나라고 하는 게 있어서 뭘 알려고 하기에 그게 모든 문제의 근원이에요. 그것 때문에 모든 문제가 다 발생한다고. 그래서 이게 이제 나라고 하는 그놈이야 뭐 없어져서 버리면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무슨 깨달음이 따로 있고 뭐 그럴 것도 없고 모든 문제가 거기서 다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계합이라고 하는 게 그런 뜻이요. 따로 없다 하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게 따로 없이 마음이라는 게 따로 없다 이겁니다. 그게 계합이라는 이제 말이 이제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마음이라는 게 따로 없고 세상이라는 게 따로 없다. 세계라는 게 따로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게 계합이라는 것은 합해져서 하나가 된다 이 말이거든요. 계합을 일반적으로 뭐 비유를 하기를 뭐 계합하고 비슷한 말 뜻이 부합이란 부합 딱 들어맞다 이 말이거든. 근데 그더 이제 확실한 거는 물에다가 물을 이렇게 더하는 것과 같다. 응? 물에다가 물을 부어버리면은 그게 뭐 전혀 표시가 없잖아요. 완전히 하나가 되죠. 이제 그걸 이제 계합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원중무예란 말을 하는 거예요. 원중무예 다 녹아가지고 하나 물처럼 녹았어요. 막 이렇게 아무 표시 없이 하나가 된다는 게 원중무예라고요. 원중이라는 게다 녹았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무예 표시가 안 난다면 애라는 것은 그 걸린단 말인데 장애란 말이에요. 장애 될게 없다라는 것은 그 걸릴 게 없다라는 거지. 아무 표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여튼 이 이제 말을 하는데 이제 이제 뭐 하여튼 이겁니다. 여기에 뭘 안다라고 하는 게 있으면 그게 바로 따로 튀어나와 있다란 뜻이, 그게 장애가 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아, 이게 뭐지 하고 자꾸 뭘 알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뭘 안다고 하는 그런 분별이 생기면은 그게 바로 장애물입니다. 장애물은 딴게 아니야. 자기가 장애물이고 자기의 생각이 장애물이에요. 이 세상이 장애물이 되질 않습니다. 무슨 감정이나 뭐 이런 게 장애물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분별하는 거, 알려고 하는 거, 그놈이 장애물이지 항상.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분별할 수가 없고 알 수가 없고 알 사람도 없는 것이고 그냥 이거라고 이거. 알 것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그냥 이거라고 일 하나. 하여튼 이게 이렇게 한번 통해버려야 번뇌라고 하는 것도 이제 다 그겁니다. 내가 뭘 분별해서 취사 선택할 그게 번뇌예요. 그렇잖아. 나라는 게 없으면 번뇌가 어디서 일어나겠습니까? 죽비가 번뇌합니까? 시계가 번뇌해? 뭐 하늘이 번뇌하고 구름이 번뇌합니까? 번뇌는 항상 나라는 놈이 있어서 그 놈이 하는 거거든요. 그게 없다면 뭐가 번뇌할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그 놈이 없어지지 않으면은 절대로 번뇌는 제거 안 됩니다. 그런 이제 한번 계합을 한번 계합의 체험이랄까? 뭐 그런 계합의 체험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제 나라는 게 없다 하는 것은 뭐 생각을 못 하고 뭐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를 안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 건다 하는데 근데 거기는 번뇌의 주체가 되는 나라고 하는 건 없어. 그게 이제 우리 불교에서 늘 얘기하는 무아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 그거는 말로 될게 아니고 자기가 직접 한번 그런 체험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체험을 해보면은 이제 뭐
다른 건 없고, 아, 이것뿐이다 하는 게 이제, 나라는 게 없기 때문에 당연히 아는 것도 없죠. 안다 하는 건 내가 아는 건데, 그런 건 없지. 그러니까 법이 뭔지, 도가 뭔지, 뭐 깨달음이 뭔지 그런 건알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런 분별, 그런 아르마리가 없으면은 저절로 온 세상이 안팎이 없이 하나로 딱 돌아가 버립니다. 하나로 돌아가서 모든 일이 똑같아요. 똑같은 일이 돼 버립니다. 요거 하나입니다. 알려고 하면 안 됩니다. 알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이일 하나요, 이일 하나. 이게 어쨌든, 정말 이제 말을 할 수도 없는데, 지금 억지로, 공부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억지로 말씀을 드리지만은, 하여튼 이일 하나가 있을 뿐이다. 이것만 이렇게 한번 제대로 와 닿으면 뭐,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다만 돌이켜 스스로를 비난할 마음이 되면은 하는 것은 자기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스스로를 비난할 마음이 된다. 내가 있으니까 비난을 받는 건데, 내가 없어지면 뭐 비난할 것도 없는 것이고, 스스로를 비난할 마음이 되면은 자기라는 게 사라져 버리면은 번뇌가 제거해서 사라질 것이다. 번뇌도 이제 제거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걸 이제 뭐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항상 뭐, 내 탓이오를 하라, 무슨 뭐 자기를 먼저 돌이켜 보라, 뭐 그런 태도는 공부하는 사람한테 물론 좀 필요한 태도긴 해요. 근데 이제 그건 세속적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으로 이해한 부분이고. 하여튼 공부하는 사람이 그런 자세는 분명하게 있어야 됩니다. 자기가 뭔가 공부가 만족스럽지가 않고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럴 때는 뭐 조건 하여튼 자기 문제, 자기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설사 남이 자기를 잘못 지도해서 그렇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지도를 따라서 잘못된 그걸 한 거는 자기거든. 그러니까 바로잡는 것도 자기 몫이지. 그 다른 사람한테 이제 그걸 해서는 안 되고 그럴 수도 없는 것이고, 자기가 바로잡아야 되니까 어쨌든 문제는 자기한테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뭐 어쨌든 그런 자세는 필요합니다. 이게 그러지 않으면은 자꾸 그 탓을 대게 되거든요. 뭐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뭐옆 사람 때문이다, 뭐 가족 때문이다, 무슨 뭐 하여튼 뭐이 사회 세상 때문이다, 뭐 자꾸 이렇게 탓을 대게 되는데, 그럼 공부 못 하는 거지. 그럼 이 공부하는 사람은 세상이 완전히 거꾸로 돼 가지고 당장 뭐 아수라장이 된다 하더라도 그와 관계없이 초연하고 해탈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세상이 평화로울 때는 공부도 자기도 평화롭고, 세상이 뭐 아수라장이 되면은 자기도 번뇌가 생기고, 그러면 이 공부할 필요가 없지. 세상을 아름답게, 평화롭게 만들기 위해서 뛰어들어야 되는 것이지. 그런 게 아닙니다. 세상이 뭐 평화롭든 아수라장이 되든 그와 관계없이 항상 세상 밖으로 벗어나서 세상에 물들지 않는 그런 이제 사람이 되는 게 공부니까, 그건 이제 자기한테 달린 거죠, 그게. 그건 자기한테 달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쨌든 자세는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항상 그 자기를 돌이켜 본다 하는 것은 뭐 기본적으로 공부하는 사람은 가지고 있어야 될 기본적인 태도죠. 싫어하고 좋아함에 마음을 두지 않으면 두 다리 쭉 뻗고 누울 수 있다. 싫어하고 좋아함에 마음을 두지 않으면 두 다리 쭉 뻗고 누울 수 있다. 신신명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싫어하고 좋아하지만 않으면은 통연맹백하리라 그랬잖아, 신신명에는. 그죠? 싫어하고 좋아하지 않으면은 통연맹백이라는 것은 아주 밝게 뚜렷할 뚜렷 아주 밝게 딱 통해 가지고 이 진실이 법이 뚜렷할 것이다 이 말이거든. 요는 이제
조금 시적인 표현을 했습니다. 두 다리 쭉 뻗고 누울 수 있다 이 말은 뭡니까? 두 다리를 쭉 뻗고 누울 때는 편안하게 아무 일이 없다 이 말이거든.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 뭐 재진 놈은 두 다리 쭉 뻗고 잠을 못 자도 뭐 당한 놈은 뭐 두 다리 쭉 뻗고 잠 잘 수 있다. 뭐 그런 말. 두 다리 쭉 뻗고 누울 수 있다 이 말은 뭐 편안하다 이 말이죠. 편안해서 아무 일이 없다 그 말이거든. 그러니까 싫어하고 좋아하며 마음을 두지 않는다는 게 뭡니까? 그리고 분별심에서 해방이 되면은 이 말입니다. 이거는 싫어하고 좋아함에 마음을 안 둔다는 것은 좋아하지도 말고 싫어하지도 말아야지 하는 정도 가지고는 안 돼요. 그리고 그렇게 의도적으로 할 수도 있죠. 뭐 신경 쓰지 말아야지, 신경 꺼야지, 무심 무관심해야지 이것만 해도 꽤 효과는 있습니다. 근데 그래가지고는 완전히 해탈할 수는 없죠. 그냥 무관심해야지 하는 그 마음을 또 붙잡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좀 불안하고 부담스럽죠. 근데 이제 뭐 어떤 그래도 꽤 효과는 있습니다. 신경 끄라고 막 이런 얘기 하잖아. 우리가 세속에서도 막 끈자 이렇게 막 고민하고 해서 아 그 좀 신경 좀 끄라 그러잖아. 조금 편안하거든 그러면은. 예. 이제 그런 근데 이제 그런 정도 가지고는 안 되죠. 우리가 뭐 경험해 봐서 잘 알다시피. 그러니까 사실상 깨달음이란 건 우리가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요거거든요. 싫어하고 좋아하지만 안 할 수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게 뭔가 만족이다 불만족이다 좋다 싫다 이렇지 않다면 번뇌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게 바로 번뇌인데 좋고 싫고가 있는 게 그게 번뇌잖아. 좋고 싫고가 없고 만족 불만족이 없다면 그게 번뇌가 있을 수가 없죠. 사실은 이게 이제 우리 공부죠. 이게 바로 공부의 뭐 공부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죠. 싫어하고 좋아함만 없다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제 그게 우리가 의도적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거기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안 되죠. 좋아하기 싫어도 좋아하는 마음이 계속 생기고, 싫어하기 싫어도 미워하는 마음이 자꾸 생기는데 어떻게 해요, 그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한번 그러한 마음에서 한번 벗어나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 경험이 바로 깨달음이고 체험이에요. 그래서 그걸 옛날 사람들이 이제 생사심이 한번 부서진다 그렇게 표현한 건데 생사심이란 것은 분별심이란 말이에요. 그 분별심이 한번 무너져 내리는 체험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문제가 다 해결이 다 돼요. 저절로. 모든 문제는 거기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분별심은 어떻게 하면 무너지느냐? 그거는 이제 알 수가 없는 거라. 왜냐면 안다 그러면 그게 분별심이기 때문에 안 무너지잖아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분별심이 무너질 거야. 이렇게 해보자. 그게 분별심인데 어떻게 무너집니까? 안 무너지지. 거기에 계속 기대고 의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분별심이 무너져야 된다까지만 말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그때는 모르는 거야. 이거는. 이게 바로 은산철벽이라고 하는 겁니다. 은산철벽이라고. 이게 금강근 율곡봉이라고 하는 거거든. 이 공부는 아주 간단한 거예요. 분별심 이게 어떻게 하면 무너질까 하다가 이거 꽉 막혀 어쨌든 분별심 하면 무너지면 그게 깨달음이고 해탈인 거예요. 딴 거 없어.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분별심이 무너져 내린 겁니다. 여기서 해방이 된 겁니다. 분별심에서 해방이 되면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는 얘기는 할 수 있어. 이제는 분별을 해도 거기에 분별심이 아무런 그 문제가 되질 않아. 이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분별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확실히 어렵죠. 우리가 분별심이 무너져 내린다고 분별 안 하면 되지. 그렇게 하는 것은 그건 해결책이 아니다 이겁니다. 분별 안 하는 뭐 방법은 그냥 죽는 것밖에 더 있나.
죽어보면 뭐 분별, 몰라 조선에 가서 분별하려는 거 모르지만. 그러니까 그거는 분별 안 하면 되지. 이건 해결책이 될 수가 없다고. 사람이 살아있는데 어떻게 분별 안 합니까? 그러니까는 이게 분별심이 한번 무너져 내리고 분별심에서 벗어나면은 분별을 해야 계속 똑같이 옛날처럼. 그런데 분별이 전혀 없어요. 이런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건 이해 불가라고.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반드시 한번 체험을 해봐야 된다고. 이게. 이게 불법이고 이게 그래서 묘한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묘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 수 없는 법이다. 불가사의한 법이다. 그러는 불가사의 해탈법문이라고 그러잖아. 불가사의하게 해탈. 분별심에서 벗어나서 번뇌가 사라지는 그런 법의 문이다 해서 불가사의 해탈법문이다 그렇게 하거든. 그 분별심이 무너져 내리는 지점을 가르쳐드리는 게 이제 제가 여기서 바로 이겁니다 하는 이겁니다. 이거. 이거라 이거. 여기는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는. 여기가 바로 분별심이 분별할 수가 없는, 분별심이 통하지 않는, 분별심이 무너져 내리는 지점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겁니다 하는 이거를 분별을 또 한다면은 그거는 이게 아니죠. 그건 그냥 자기가 분별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건 분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분별이 아니에요. 분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지금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공부를 하는 분들이 어쨌든 그런 정도는 기본적으로 자기가 알고 있어야 돼. 깨달음은 딴 거 아니고 번뇌가 없어지는 건 다른 게 아니다. 분별심에서 벗어나면 된다. 저는 이 공부 시작할 때 그건 알고 시작했습니다. 그건 뭐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고 불교 교리를 공부를 하다 보니까 불교의 교리를 공부하다 보니까 대승불교가 얘기하는 교리의 요점이 그거더라고. 제 나름대로 그 정리를 막 대학 노트 몇 권씩 정리를 해가지고 딱 해보니까 아, 대승불교에서, 소승불교는 뭘 수행하라고 하니까 우리는 그런 거 귀찮아서 그만. 그건 일단 내놔두고. 대승불교. 아니, 소승불교 안에도 이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 분별심에서 벗어나면 된다고. 딴 게 아니야. 그냥 분별심에서만 벗어나면 그 깨달음이요. 그게 결론이더라고. 예. 그럼 분별심에서 어떻게 벗어나? 언제나 알 수가 없는 거야. 왜냐하면 분별심에서 어떻게 벗어나? 하는 것부터가 벌써 분별심인데 어떻게라는 게 답이 있을 수가 없죠. 답이 나오면 그게 바로 분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요 지점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분별심에서 어떻게 벗어나?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스승을 찾았던 것이고 스승은 그 문을 이렇게 가르쳤어요. 이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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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분별하면 안 되지. 분별해보면 이게 분별심에서 벗어나는 문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이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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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분별심에서 벗어나는 문입니다. 분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이거예요, 이거. 여기에서 통하면 되는 거예요. 불교는 아주 간단한 거예요, 사실은. 분별심에서만 벗어나면은 모든 게 다 해결이 다 됐고요. 그때부터 모든 게 저절로 척척척척 다 해결이 되고 막. 근데 분별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은 지가 뭐 수행을 갖다가 뭐 100년이든 1000년이든 만년이든 해도 전혀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뭐 희한한 능력을 얻고 무슨 뭐, 에? 이상한 경험을 해보고 해봤자 전혀 그건 해결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분별심에서 한번 분별심이 무너지고 한번 분별심에서 벗어나 봐야 돼. 그래야 온 세상이 평등하게 똑같다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아까 사람이 땅 위에서 보면 산이 있고 골짜기가 있지만 땅 자체에 무슨 산이 있고 골짜기가 있냐 이 말이야. 산도 땅이고 골짜기도 땅인데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그런 말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 차이가 없어요. 다 똑같아.
하여튼 이 일 하나, 이일 하나 분별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 분별하는 게 바로 아는 거거든요. 알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 하나.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해서 취사 선택하는 게 그게 망상입니다. 그래서 취사 선택만 하지 않으면 된다. 돈은 어렵지 않다고 그랬잖아. 돈은 어렵지 않다. 취사 선택만 안 하면 돼. 그래 놓고. 그 다음에 좋아하고 싫어하지만 않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취사 선택하게 되면 반드시 좋아하고 싫어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공부를 무슨 뭐 이렇게 뭐 관찰을 하고 잘 분별을 하고 이런 식으로 공부 수행을 시키고 공부하는 길을 안내하는 그거는 절대로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분별심을 없애려면은 바로 즉각적으로 분별을 딱 가로막아 버려야지. 그래서 쉽게 만들어야지. 무슨 뭐 단계적으로 하나씩 분별심을 없애고 그렇게는 안 됩니다. 그럴 이유도 없는 것이고. 분별심을 없애는 것은 우리가 분별할 수 없는 일을 제시를 하면은 그 자리에서 바로 분별이 할 수가 없으니까 분별심 지가 뭐 발버둥을 치다가 언젠가는 쉬워지겠지. 이겁니다. 이거 분별할 수 없습니다. 이제 이런 걸 하기도 하고 또 이제 옛날 사람들이 흔히 또 이런 방편을 쓰거든. 이걸 죽비라고 해도 안 되고 죽비가 아니라고 해도 안 된다. 뭐 이게 뭐냐. 이제 이런 방편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죽비를 들고서 죽비라고 해도 안 되고 죽비가 아니라고 해도 안 돼. 이건 뭐냐 이렇게 하고 이제 이런 방편도 분별심을 무너뜨리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죠. 그 다음에 뭐 땅바닥에다 동그라미를 그려놓고 안에 들어가도 안 되고 밖에 나가도 안 돼. 어떻게 할 거냐. 역시 분별심을 없애기 위한 방편입니다.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거기에 무슨 답이 나올 수는 없어요. 머리를 굴려서 뭐 답을 낸다 하더라도 그건 아닙니다. 그건 분별을 계속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건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분별심이 꽉 가로막혀가지고 거기서 한번 이제 분별심이 무너져버리고 이제 이렇게 한번 통행이 되는 겁니다. 그런 체험이 와야 비로소 이제 그럼 할 일이 없어요. 아무 할 것도 없고 결국은 이제 뭘 알 수가 있느냐 하면은 법계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사람이 스스로 한 생각 일으켜서 온갖 문제를 만들어낸다 이제 그런 말들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세계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사람이 자기 스스로 생각을 내고 분별을 내가지고 자꾸 문제를 일으킨다. 원래의 법계를 우리가 얘기하자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육조선생님도 계속 자기 탓이다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세상이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육체가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 마음이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가 자꾸 분별을 해서 좋아하고 싫어하고 그 바람에 모든 문제가 거기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몸이 문제될 게 없습니다. 몸이 문제가 된다 해서 몸을 뭐 어떻게 뭐 고기도 먹지 말고 뭐 어떻게 하고 그럴 게 없고 마음이 문제가 될 것도 없고 마음 나오면 문제가 없습니다. 딱 문제가 뭐냐 하면은 자기가 분별을 해서 좋아하고 싫어하고 하는 거에 딱 문제예요. 그 문제가 해결되면 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건 어떻게? 그건 모르지. 그냥 알면 그게 망상이고 분별인데. 이제 그래서 그 길을 가르쳐 드리는 거라. 이거다. 이거 분별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바로 이거다. 여기에 길이 있습니다. 바로 이거다 말이야. 알 수도 없고 모를 수도 아는 이거 뭐 안다 해도 안 되고 모른다 해도 안 돼. 그냥 이거라고 이거.
바로 이가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싫어하고 좋아함에 마음을 두지 않, 싫어하고 좋아하는 일이 없으면은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말입니다. 두 다리 쭉 뻗고 놀 수 있다.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사실은 요 불교를 얘기하면 요 한마디에 다 압축 다 돼 있습니다. 좋아하고 싫어하는 일이 없으면 아무 문제 될 게 없다. 근데 분별을 하면은 좋아하고 싫어하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하여튼 뭐 그 문제가 생기죠. 그게 오염이 되는 건데. 어떤 이거 하나입니다. 요거 하나. 요거는 뭐라고 하면 안 됩니다. 뭐라고 하면 안 돼. 이겁니다. 이러니까 이게 뭐 여기에 마음이 있는가? 손가락 끝에 뭐 마음이 있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게 바로 분별입니다. 그냥 이거예요. 이거. 이거는 들리는 소리가 아니고 이거는 보이는 모습이 아닙니다. 여기서 가르치는 건 따로 있어요. 이거는 보이는 모습이 아니고 이거는 들리는 소리가 아니에요. 가르치는 게 따로 있어. 알 수가 없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지만 분명하게 가르치는 게 있습니다. 이게 한번 딱 하고 이제 통하면은 이게 아주 통념명백하다 그러잖아. 한번 딱 드러난단 말이야. 이게 이제 드러나면은 이제 문제는 없어요. 분별심이 쉬어져 버리면 문제는 없다 이거야. 분별심이 쉬어져 버리면은 거기는 이제 문제 생길 게 없어요. 생각해도 문제가 안 되고 뭐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뭐 해도 아무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그 분별심이 쉬어지는 걸 옛날 사람들은 앞뒤가 뚝 끊어진다 이제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뭐 통지 쑥 빠진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게 다 분별심이 쉬어지는 체험입니다. 표현을 그렇게 했죠. 그냥 뭐지 가슴에서 뭐 툭 내려가는 것 같다 막 그렇게 표현한 사람도 있고 또는 어떤 사람은 뭐 뭔가 조그만한 게 구멍에 이렇게 바늘구멍만하게 조그만한 게 뭔가 툭 뚫린 것 같다 뭐 시작은 그렇게 작은 것 같아도 나중에 지나다 보면은 그게 이제 세상이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하여튼 이거요 이거 하나 요일 하나지 다른 거 없습니다. 생각을 아는 게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겁니다. 이거 하나 이거. 그래서 자기가 뭐 이런 거냐 저런 거냐 하고 이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이해하는 그 마음이 꽉 가로막혀서 이해할 수가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거기서 한번 이렇게 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좋아하고 싫어함이 마음을 두지 않으면 두 다리 쭉 뻗고 누울 수 있다. 그러니까 불교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바로 요거라. 이런 분별심이 무너져버리면은 그러면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습니다.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정건데 제가 정인이거든. 지금 생활하는 게 옛날 지금까지 수십 년 살아오면서 그냥 그대로 생활해요. 똑같습니다. 뭐 뭐죠? 밥도 먹고 이야기도 하고 뭐 생각도 하고 뭐 일도 하고 뭐 다 한다고 똑같아. 그런데 아무 일이 없습니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전혀 그 오염이 되질 않아요. 항상 깔끔합니다. 깨끗하고 아무 일이 없어요. 늘 그렇게 살죠. 그러니까 상쾌하지. 항상 아무 일이 없으니까. 근데 아무 일도 안 해서 일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살면서도 이 세상에 오염되지 않습니다. 늘 그 마치 허공처럼 텅 비고 깨끗해서 아무 일이 없어요. 근데 세상에 살 일 다 하면서 산다고. 그러니까 세상을 일을 하면서 늘 그런 걸 느껴. 왜 이렇게 하는데도 아무렇지도 않네. 그게 즐겁지. 그게 즐거움이지. 그게 이제 말하자면 해탈의 즐거움이에요.
무슨 뭘 하면은 그걸로 말미암아 뭐 좋든 싫든 막 갈등이 생겨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으니까 세상에 이렇게 편할 수가 있나? 그걸로 이제 항상 이제 공부한 말하자면은 그 효과지 효과 해탈한 사람의 그 즐거움이죠. 예. 아무 일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가지고 뭐 그게 일이 없는 게 아니라. 뭐 온갖 일을 다 하는데 근데 항상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 일도 없고 뭐 전혀 걸리질 않죠. 장애가 되질 않는다고. 그러니까 새 속에 사는데 출세간 속의 사람이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런 체험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반드시 그런 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부처님 말씀도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전부가 뭐 이상한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지만은 뭐 온갖 정말 현명한 진리를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 속을 보면은 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 특별한 게 없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사람한테는 해당되는 말이 뭐가 있어요? 마조 도일이란 선사가 말한 유명한 말이 있잖아. 돈은 닦을 필요가 없다. 단지 오염만 안 되면 된다. 그 말을 실감할 수가 있어요. 도를 닦는다는 것은 뭐 수행하고 공부하는 거잖아. 그거 필요 없다 이거야, 그런 거는. 오염만 안 되면 돼. 뭐 어디에, 이 세상에 살고 살면서 온갖 세상 일 속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오염이 안 되면 그러면 돼. 아무 문제가 없지, 그러면. 근데 우리는 도를 닦아야 수행을 해야 그렇게 되는 줄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지. 수행할 필요 없습니다. 도 닦을 필요 없습니다. 수행을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한번 분별심이 무너져 내리는 분별심에서 벗어나는 체험만 하면은 저절로 돼, 그렇게. 수행을 해서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다. 분별심에서 벗어나는 체험, 그게 도노라고 그래, 도노. 문득 깨치면은 파미샤모 문득 쑥 빠지게 되는 그런 체험을 하면은 저절로 그렇게 돼. 수행할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올바른 말씀들이 이미 다 있습니다. 있고 그 마조 도일이란 분은 우리 선종 사상에서 가장 위대한 선사 중에 한 사람이고 그 가르침을 다들 뭐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막상 그분이 무슨 말을 했는지는 모르고 수행해야 된다, 수행해야 된다, 그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다고. 그러니 이게 공부를 제대로 안 하는 거지 뭐 한마디로, 그죠? 부처님도 그럼 우리 불교도 경전도 보면은 반신경에 그 수행하란 말이 어디 있습니까? 금강경에 그 수행하란 말이 있습니까? 수행하라는 게 아니고 사행에서 벗어나라 이랬지. 그 마음을 항복시키라고 그랬지. 그런데 자꾸 수행을 한다는 그런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참 그러니까 제대로 안 하는 거죠, 한마디로. 제대로 안 하고 어떤 선입견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반신경에 우리가 생각해 봐. 어떤 수행의 방법이 있고, 그 수행의 방법만 하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깨달음이 주어진다면은 반신경이라는 게왜 필요했습니까? 반신경이라는 그런 어떤 수행의 지침이 되는 간단한 안내서만 하나 있으면 되는 거지. 거기서 시킨 대로만 하면 되니까. 팔만대장이 필요 없어요. 수행서 하나만 딱 있으면 될거 아니가. 거기서 시킨 대로만 하면 되지. 그런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반신경의 수행이라는 글자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란 말이 없어, 거기는. 근데 항상 반신경이 제일 중요하다고 다달리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수행하고 그걸 입에 달고 다니니, 또알 수가 없는 거야, 도대체. 이거를. 수행하는 거 아닙니다. 한 번만 그 반신경의 공적 시색 색적 시공
공과 색에 대한 분별심이 없어지 있을 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공과 색에 대한 분별심이 없어졌기 때문에 공이 색이고 색이 공이다 그랬지. 그 분별심에서 한 번만 벗어나면 돼. 그 경험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뭘로 깨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모든 문제가 거기서 다 풀려버려요. 그 문을, 그 길을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바로 이거다. 바로 이거다. 이거 알 수 없습니다. 분별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경전이 팔만대장경처럼 그렇게 뭐 복잡다단한 게 있다라는 게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화엄경이나 무슨 반야경만 하더라도 분량이 방대하거든요. 그게 이상하죠. 왜 저런 얘기를 저렇게 많이 할까? 우리가 불교가 수행해서 될 거라면 간단하게, 아주 간단하게 수행하는 요령만 딱 가르쳐 주면 되는데, 그러면 다 깨치고 다 문제가 없어질 건데 왜 저래 복잡한 말들이 많나? 이유는 뭐냐 하면은 수행을 할 수가 없고 그런 길이 없어요. 방법도 없고. 다만 분별심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분별심에서 벗어난 것은 분별심으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것을 말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말이 굉장히 많아진 거예요. 말할 수 있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는 걸 말한다면 간단하게 끝날 거잖아. 한마디로 끝나지. 이런 거다 하면 알겠다 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리 설명해도 모르니까 계속 설명하는 거야. 그게 팔만대장경이 된 거라고. 그게 언젠가는 알아들을 때가 있겠지 하고 언젠가는 깨질 때가 있겠지 하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못 알아듣기 때문에, 알 수 없는 말, 이해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렇게 많아진 거예요.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경전 한번 읽어보세요. 알 수 없는 말을 계속하고 있어. 그냥 똑같은 말을, 비슷한 말 같은데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 수 없는 말을 계속하고 있다고. 그게 방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다양한 말을 듣다 보면 어느 순간에 분별심이 뚝 무너지고 뚝 끊어지고 한번 이런 체험이 오겠지라고 기대해서 그렇게 해놓은 거거든. 그렇잖아요. 수행한다는 사람들, 수행하면 된다는 사람, 그러면 수행이라는 그 지침서 하나만 간단하게 있으면 되지. 뭐하려고 저렇게 복잡하게 많은 말을 들을 필요해, 그게. 수행하는 게 부처님 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한번 분별심에서 벗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 기회를 주려고 불가사의하게 말할 수 없는 것을 끊임없이 얘기를 해서 이 분별 없는 쪽으로 한번 들어오보라고. 그래서 그렇게 말이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이라는 말은 아예 머릿속에서 지워버리세요. 어떻게 하면 된다라고 하는, 닦는다 그런 생각 싹 지워버리라고. 그런 건 아니다. 한 번만, 여기 한 번만 통하면 돼요. 한 번만 체험하면 되는 겁니다. 깨달으면 되는 거지. 수행을 하고 갈고 닦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마조스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도불용수 담마고염, 그 한자로 그렇게 도불용, 불용이라는 것은 불필요 같은 말이에요.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도는 닦을 필요가 없다. 담마고염, 다만, 단지 마고염, 오염만 되지 마. 막은 하지 마라 이 말이거든. 오염만 되지 마라. 오염만 안 되면 된다 이 말이죠. 오염이 뭐냐면 분별심에 매여 있는 게 오염이에요. 분별심에 계속 끌려다니는 게 오염이거든. 분별심에서 하면 해방만 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불교의 전부입니다. 알파에서 오메가까지라고. 분별심에서 해방되는 거, 이게 불교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아무 딴 거 없어요. 분별심에서만 풀려나 버리면은 아무 문제 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별심에서 풀려난 걸 우리가 일러서 여야하다 그럽니다. 일려하다, 여야하다 그러거든. 그런 말을 해놓으니까 그게 분별심에서 풀려나면은 모든 것이 저절로 여야하다라는 사실은 모르고, 아, 여야하다 하니까 뭔가를 여야하게 만들어야 되겠구나, 만들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뭘 변함없이 여열한 것은 변함없이 한결같단 말이니까 뭘 한결같게 만들려고 또 애를 써. 그런 이게 정말 어리석음이라는 게 끝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는 자꾸 이제 뭘 염불을 하든지 뭐 화두를 들든지 뭐 관법을 하든지 아 절대 이거 놓치지 말고 내가 딱 붙들고 있어야 되겠다 하고 애를 쓰고 쓰는 거라. 여유하게 해야 되겠다고. 한결같아야 되겠다고. 분별심에서 벗어나면은 본래 모든 것은 변함없이 여여합니다. 여여한 걸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본래 마음은 허공처럼 여여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런 변동이 없습니다. 불생불멸한 거예요. 근데 분별심 속에서 어떤 여여함을 분별해가지고 내가 요거를 놓치지 말고 잘 붙잡고 있어야 되겠다. 이거는 망상입니다. 그렇게 여유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어느 하나에 딱 고정되어 있을 수가 없어요. 마음이란 건 끊임없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어느 하나에 딱 고정이 되어 있습니까? 그래 되면 그거는 병이 되죠. 정상적인 마음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렇잖아. 그거는 편집정이라고 그러잖아. 편집이라는 게 뭡니까? 거기에만 오로지 집중, 붙들려 있다란 말이잖아. 병입니다, 그거는. 마음은 절대 그렇게 될 수도 없고,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공안경에서 뭐라 했습니까? 마음을 머물지 마라 그랬잖아. 근데, 일려 하다 하니까 한 곳에 딱 머물러가지고 변함이 없이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지. 그건 병이라고. 정상적인 마음은 어디에도 머물지 않습니다. 어디에도 머물지 않기 때문에 오염되지도 않고 자유로운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마음이 어딘가에 머물러 있어서 계속 거기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여튼 이렇게 바른 길에 한번 분별심이 한번 무너지고 한번 바른 길에 들어서 봐야 모든 것이 명백하게 다 보입니다. 그 전에는 알 수가 없어요. 하여튼 뭘 수행한다, 갈고 닦는다 이런 생각은 아예 결코 그런 게 아닙니다. 한번 깨달으면 돼요. 부처님은 수행한 사람이 아닙니다. 깨달은 사람이지. 그러잖아. 붓다가 뭐예요? 각자라고. 깨달은 사람이란 말이지. 그게 어디 수행하는 사람이란 뜻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 깨달은 사람이에요. 부처가 수행해서 깨달았습니까? 아닙니다. 그 오해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 부처님이 뭐 출가를 해가지고 6년을 수행해서 깨달았다 그러는데 그걸 보지도 안 하고 그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행을 6년 했거든. 했는데 이게 아니다라고 다 포기하고 버린 거예요. 그거는. 그거 해서 깨달은 게 아니라고. 해보니까 이게 아니네라고 포기하고 내버린 거죠. 그래서 깨달은 겁니다. 수행을 포기하고 내버린 결과 보리수 밑에 앉아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이제 앞뒤가 꽉 막혀있다고 거기서 문득 깨달은 거지. 고행해서 깨달은 게 아니고 자선해서 깨달은 게 아닙니다. 제 자선에서 깨달았다는 사람 제가 그런 기록은 아직 본 적이 없습니다. 깨달으면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수행한 사람은 깨달을 수 없습니다. 깨달음은 그냥 문득 석가모니는 샛별 보고 샛별이 반짝하는 걸 뭐 보고 깨쳤다 그러는데 뭐 그럴 수도 있고 이제 말 한마디 듣고 대견자 말 한마디 듣고 선지식의 말 한마디 끝에 뭘로 깨치고 또 어떤 사람은 뭐 꽃구경하다가 물소리 듣고 깨친 사람, 뭐 길을 잡아 당겨서 깨친 사람, 뭐 여러 가지 있지만은 일반적으로는 이제 선지식의 말 한마디를 듣고서 문득 이렇게 분별심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깨침을 일반적으로는 그렇죠. 갈고 닦다, 갈고 닦는 수행하다 깨치다는 그런 기록. 없습니다. 찾아보세요. 저는 본 적이 없어. 경전에도 다 보면은 부처님 말씀을 듣고 깨치다 이래 돼 있어. 기록에 경전에도 보면은 전부가.
그러잖아. 국경 좀 보세요. 또 부처님 막 설법을 하고 문답 끝에 보면 아, 그 자리에 있었던 뭐 누구누구누구가 깨쳤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 몇 명이 깨쳤다 이렇게 하고 그 말씀을 듣고 깨쳤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수행한다 수행한다 자꾸 입에다 걸고 댕긴다고. 참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깨달음이 있을 뿐입니다. 깨달음이 있을 뿐이요. 예. 수행이 아니고 지금 이걸 하고 이거 하나. 이게 깨달음의 관문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분별하면 안 됩니다. 분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이건 소리가 아니고 이거는 모습이 아니에요. 그냥 이거란 말이야. 이거 소리가 아닙니다. 이거 이거라고 이거 이거고 이 모습이 아니에요. 바로 이겁니다. 이거 하나. 바로 이거요. 이거 소리라고 분별해버리면 바로 분별이 떨어져 버립니다. 이거라고 이거 하나. 이거 이 일입니다. 이거 하나. 이거.